네, 보경 씨, 무슨 일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요? 포식자 살인마의 정체를 제보하고 싶대요. 누군지 몰라도 뭔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저한테 연락을 했겠어요? 여보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잠깐 신호가... 뭐라고 또 얘기한 건 없어요? 아직요.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고 자세한 얘기를 해달라고 문자를 해봐도 답도 없고. 잠깐만요.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여보세요? 동씨! 동씨! 결국 보경씨한테. 혹시 경찰에 연락한 겁니까? 내가 경고했을 텐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8시간 준다. 그때까지 10억 만들어 오지 못하면. 날 죽여야 할 거야.